자, 우리는 새벽을 달린다. 베트남 편입니다. 지금 새벽 6시인데 고속도로 타고 있어요. 저쪽 공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낚시 가능하대요. 베트남 사람들이 거기서만 낚시를 한대. 그래서 그쪽으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가서 분위기 찾아보고, 분위기를 찾아봐? 분위기를 좀 보고, 낚시가 가능한지, 캐스팅이 될수 있는 구간이 있는지 보고, 한 시간 만에 돌아오겠습니다. 여기 지금 피딩 엄청나게 하거든요? 근데 뭐가 피딩하는지 모릅니다. 저 잉어겠지 또. 보이시나요? 금붕어 떼예요. 떼, 떼. 근데 낚시하는 사람이 없어서 겁이 나니까 일단 한 바퀴만 돌아볼게요. 쭉 걸어가면서. 낚시하는 사람이 있으면 낚시하는 거야. 없으면 안 해. 드디어 낚시하는 사람 발견했어요. 원투 낚시 하고 있습니다. 금붕어를 잡아먹는 애들이 있어야 되는데 금붕어 잡아먹는 애들이 없어요. 금붕어가 요 수초 되게 많이 모여 있는데 공격하는 애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저기 원투 낚시 하시는 분들 쭉 앉아 있고. 캐스팅 안 되고 있고. 아, 짜증나. 루어가 너무 가벼워요, 지금. 루어는 가볍고, 미듬대고, 라인은 16파운드야. 채비를 그렇게 빼니 해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뭐야, 그, 저거 낚시를 하고 싶어가지고, 커버 낚시를 하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두꺼운 거로 갖고 왔는데, 공원이에요, 공원. 아파트촌 안에 있는 공원입니다, 여기. 그래서 이게. 탑을 치는 애들이 있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붕어들이 도망가나? 루어 왔을 때 붕어 움직이지도 않아요. 잡아먹는 게 없다는 거야, 결론은 이거. 자, 지금, 어떤 아저씨가 와서, 이 미끼는 안 된다. 너 훑치기만 해라. 여기 훑치기 빼니 안 돼. 뭐 그런 거예요. 자, 중간에서 어떤 아저씨가 안 된다고 하는 건지, 하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말을. 일단 여기는 그래도 해봐야 될 것 같으니까 해볼게요. 서스펜딩 미노인데 좀 빠르게, 왜냐면 빨리 튀어야 될 것 같아. 공안은 아니고 그냥 사복 입고 그런 아저씨인데 먹을 것 같은데 안 먹네. 아, 이거 큐라도 이거 진짜 민감하네. 이렇게 브레이크가 왜 이러냐 이거. 아씨, 에라이 씨. 자, 스베로 바꿨습니다. 스베로 바꿨어요. 스베는 좀 낫죠. 걸림이 없으니까. 근데 미듬대라 이게 미듬대라 좀 캐스팅이 좀 이상할 거예요. 네, 그렇지. 없어.
바로 옆에서 운동하시는 분이 계세요? 서스펜딩 미노 9cm 원템 진열 사이즈거든요. 그냥 전혀 반응 없어요. 이쪽으로 해야 돼요. 위험해요 지금. 여기 이건 맥이든 뭐든 잡으려면 뭐 좀 있는 것 같았어요. 아까 가무치 새끼 하나 있었어요. 여기 주는 거 금붕어가 이렇게 많으니까 이거 안 잡아먹는 거 보면은 그죠? 없는 거야. 육식성 고기가 없는 거야 여기. 아까 그 아저씨가 없다고 막 강력하게 그런 건지 아니면 낚시 금지라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이동 뭔 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합니다. 보시면은 피딩을 해요 애들이. 그래서 던져보고 싶단 말이야. 여기 지금 옆에 보시면은 피딩을 합니다. 이게 금붕어들인지 모르겠는데 피딩을 하기 때문에 던져보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 이제 그만 철수합니다. 자, 여기 공원 이름도 모르지만 원투 낚시하고 찌낚시는 다들 하시고 중간에 저한테 뭐 이거 하면 안 된다 아니면은 안 잡힌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쭉 한번 해보고 왔고 저기 그 뭐 마름 그쪽에는 예, 개구리 던져보고 싶은데 예, 못했어요. 아무튼 한번 와봤으니까 예, 이걸로 만족합니다. 지금 여기가 아파트 완전 촌이에요. 아파트 촌. 자, 하노이 시티 헌터 꽝입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가겠습니다.